자, 학부 상관책을 상품으로 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. 학급 운영이나 수업 운영도 어려움을 겪는 낯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 이 질문이 이거였었거든요. 근데 여기 낯선이라는 글자가 안 보였잖아요. 근데 뒤에 그러니까 보였어. 어떻게 해서 보였을까요? 낯선이라는 말이 안 보였어. 근데 드랙을 했더니 보였어.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. 아, 살짝 네. 네, 정답. 네? 흰색으로. 글자를 어떻게 했다? 흰색으로 바꿨다. 아. 네. 그러니까 간단해. 파워포인트를 뭐 날라오게 하고 이러려면 다 일일이 어깨 빠져. 조작하고. 근데 이거는 그냥 글자만 있는 걸 바꾸면 돼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네이버에 카페잖아요. 저 파워포인트 안 씁니다. 그거 어느 세월에 씁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. 자.